언제 친구들, 지금부터 꼬마번개맨 꼬마번이 돼볼까? 문제를 맞히다 보면 멋진 꼬마번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먼저 번개부츠. 준비가 되면 시작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빵 다섯 개에서 한 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딸기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사과 네 개에서 세 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사탕 다섯 개에서 세 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방울토마토 다섯 개에서 네 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밤 3개에서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와, 꼬마번에 번개부츠를 얻었어. 잘했어. 자, 이번엔 번개 장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준비가 되면 계속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그림의 개수보다 한 개 적은 수를 고르세요. 잘했어! 그림의 개수보다 두 개 적은 수를 고르세요. 잘했어! 그림의 개수보다 세 개 적은 수를 고르세요. 잘했어! 그림의 개수보다 네 개 적은 수를 고르세요. 잘했어! 와, 번개부츠에 이어서 번개 장갑도 얻었어.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어. 멋진 꼬마번을 완성해봐. 잘했어, 꼬마번! 친구들, 지금부터 꼬마번개맨, 꼬마번이 돼볼까? 문제를 맞히다 보면 멋진 꼬마번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번엔 번개곡을! 준비가 됐으면 시작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튤립 열 송이에서 한 송이가 시들면 몇 송이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튤립 열 송이에서 네 송이가 시들면 몇 송이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튤립 열 송이에서 일곱 송이가 시들면 몇 송이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튤립 8송이에서 4송이가 시들면 몇 송이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튤립 8송이에서 6송이가 시들면 몇 송이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와, 꼬마번에 번개고글을 얻었어. 잘했어. 이번엔 번개망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준비가 되면 계속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눈덩이 9개에서 2개를 던지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눈덩이 9개에서 4개를 던지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그림의 개수보다 2개 적은 수를 고르세요. 잘했어! 그림의 개수보다 3개 적은 수를 고르세요. 잘했어! 그림의 개수보다 5개 적은 수를 고르세요. 잘했어! 와, 번개 고글에 이어서 번개 망토도 얻었어.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어. 멋진 꼬마번을 완성해봐. 잘했어, 꼬마번! 친구들, 지금부터 꼬마번개맨, 꼬마번이 돼볼까? 문제를 맞히다 보면 멋진 꼬마번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번엔 번개 허리띠! 준비가 됐으면 시작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번개 15개 중 2개가 사라지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번개 15개 중 4개가 사라지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번개 15개 중 5개가 사라지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번개 15개 중 7개가 사라지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번개 15개 중 8개가 사라지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와, 꼬마번의 번개 허리띠도 얻었어! 이번엔 번개 워치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준비가 되면 계속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번개 15개 중 9개가 사라지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번개 15개 중 13개가 사라지면 몇 개가 남을지 고르세요.
잘했어. 그림의 개수보다 세 개 적은 수를 고르세요. 잘했어. 그림의 개수보다 네 개 적은 수를 고르세요. 잘했어. 그림의 개수보다 일곱 개 적은 수를 고르세요. 잘했어. 와, 번개 허리띠에 이어서 번개 워치까지 얻었어. 드디어 멋진 꼬마 번개맨 꼬마번 탄생. 용감한 꼬마번이 된 걸 축하해. 잘했어, 꼬마번. 여기는 1, 2, 3 번개 스쿨. 다 같이 번개 파워.